최재천에 따르면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신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탄생을 자연의 법칙을 끌어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우주의 생성식이나 종의 기원이 졸지에 우주과학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의 기원은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탄생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우주가 존재하며 이미 생명이 생겼다고 가정한 이후에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다루었을 뿐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명의 기원 문제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 1판과 6판을 비교해 봅시다. 이 구절에서 1판에는 없는 창조주라는 단어가 6판에는 등장합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 법칙에 따라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윈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종의 기원이 아니라 후커에게 보낸 편지에서였습니다.